빨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놈의 발은 그것처럼 발에도 업다운 주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다운 다운 할 때는 이 뒤꿈치가 여기 페달에 억지로 꽝 찍으시면 안 돼요. 그럼 무릎에 엄청난 손상이 옵니다. 뒤꿈치 억지로 찍기보다는 편하게 다리 전체를 내려놓는 거예요. 발 전체 보여드릴게요. 요만큼을 다 사용하시는 거지 앞 여기는 발목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다리만 손 발 발이 아까 부대찌개였습니다. 계속 부대찌개가 나오고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한 시간 동안 발 연습만 할 수는 없고 또 싱글 파라레도 내야 되고 헬스장 가도 90분이란 시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. 네네. 네, 헬스장에서 뭐 10번 하는 거를 3세트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얘를 다리 전체에 들어야 돼요. 그럼 방맥 비터가 되게 뒤로 많이 오죠. 이렇게